엄마가 우리 진이 먹으라고 이 과일도 다 준비해놓고 하셨어. 큰 누나 엄마한테 화나서 그런 거예요? 응? 아, 진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? 큰 누나 바본가 봐요. 우리 엄만 최고인데. 그래, 우리 엄마 최고인데, 어? 그것도 모르고 그지? 예, 저 819호 우편물 모아두신 거 좀 찾으러 왔거든요. 어머님인가? 어떤 아주머니가 갖고 올라가셨는데. 아주머니요? 요즘 보면 맨날 이것저것 사들고 오던데요. 이 시간에 누구지?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아, 네. 누구세요? 아, 저 홍주민 씨 어머님 되시죠? 그런데 누구세요? 아, 저 홍주민 씨랑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요. 여기 오피스텔을 빌려줬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, 뭐 걱정하실 사이는 아니고요. 홍주민 씨가 급한 것 같아서 뭐 거의 비어있는 곳이기도 하고 오늘 지나가는 길에 우편물 때문에 잠깐 들렀는데. 아, 내가 받아둔 게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요. 아, 저... 홍주민 씨가 어머니 걱정 많이 합니다. 옆에서 보면은 어머니께는 그런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우리 주미가 내 얘기를 한 거 보면은 많이 친한가 봐요? 아, 예, 뭐 조금... 그렇습니다. 어르신께서는 고님 씨가 안타까우시겠지만 제 입장에선 늘 함께 있던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과 똑같아요. 고님 씨는 잃은 게 없잖아요. 하지만 전 제일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. 고님 씨 때문에요. 예, 예미야. 예, 모임은 잘 다녀오셨어요? 좀 나와봐. 왜, 무슨 일이 있으세요? 정수가 왔다. 정수가요? 그렇게 왔다 가선 연락이 끊겨서 무슨 일이 있나 했네. 좀 바빴습니다. 아니, 뭐 원성 연가 그거 판다고 하더니 잘 안 팔려? 안색이 안 좋아 보여. 제가요? 요즘 다들 살기 힘들지? 예. 저기 우리 의원님이 말일세.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. 그래, 뭐 당사자들이 별 말이 없으니. 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. 무슨 얘기? 재수 씨 진퇴 쳐요. 다 저 때문입니다. 자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? 25년 전에 제가 재수 씨를 속였었어요. 너 이놈! 네가 걔 속였다고?